안녕하십니까. 팔곤상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저는 매일 개밥을 주기 위해서 여기 오는 데인데요. 여기 이렇게 들국화가 피었네요. 아, 매일 와도 제가 뭐 평일날은 개밥 주고 출근하기 바빴으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오늘은 2020년 10월 11일입니다. 생김새로 봐서는 요거는 쑥부쟁이고요. 요 잎으로 봐서는 개쑥부쟁이네요. 그리고 요 뒷면을 보면은 개쑥부쟁이가 확실하네요. 쑥부쟁이와는 요 뒷면에 쑥부쟁이는 여기가 올라와 있는 게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고 잎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쑥처럼 좀 갈라져 있죠. 근데 요 개쑥부쟁이는 잎이 개망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풍식이 여기도 쑥부쟁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와, 이것도 이렇게 활짝 피니까 지금 국화에 못지않습니다. 우리나라 산하에 있는 쑥부쟁이에 90%는 아마 개쑥부쟁이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뒷면이 이렇고 잎이 이렇게 망초, 개망초처럼 이렇게 닮았죠. 망초 잎을 닮았고 꽃 뒤에 꽃받침이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개쑥부쟁이의 특징입니다. 우리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 농장 주변에는 개쑥부쟁이만 지금 있고 쑥부쟁이는 보이질 않네요. 제가 쑥부쟁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쑥부쟁이는 그냥 산과 들에 많고 개쑥부쟁이는 산과 들에 많고 쑥부쟁이는 개울가에 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개쑥부쟁이 아닐까 그래 생각해 봅니다. 미국 쑥부쟁이도 많이 있네요. 이게 미국 쑥부쟁이입니다. 이거는 좀 볼품이 없죠. 쑥부쟁이인 줄 알고 왔더니 요 구들초네요. 구들초는 노래 보면 잎이 쑥과 비슷하죠. 잎이 쑥과 비슷합니다. 여기 구들초입니다. 여기 있는 쑥부쟁이는 모두가 개쑥부쟁이입니다. 이쁘기는 하지만 쑥부쟁이는 아니다. 그런데 개쑥부쟁이가 우리나라 쑥부쟁이에 자생하는 쑥부쟁이 중에 90%가 개쑥부쟁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90%가 아니고 제가 볼 땐 99%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활짝 화려하게 많이 잘 피었지만 역시나 개쑥부쟁이입니다. 잎을 보시면 어떻나요? 망초 잎이죠? 뒤에 꽃받침을 보시죠. 꽃받침이 이렇게 뽀득뽀득 올라왔죠? 여기도 개쑥부쟁이네요. 개쑥부쟁이를 제가 하나를 꺾어가겠습니다. 가서 쑥부쟁이와 쑥부쟁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쑥부쟁이를, 개쑥부쟁이를 이렇게 뿌리째 제가 뽑았습니다. 개쑥부쟁이를 찾아서 제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 농장을 곳곳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야에는 개쑥부쟁이가 자라고 시냇가에 물가에
내과에 요런데 개수부대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내과를 따라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올라오는 새싹은 나물로 식용하고 민간에서는 약용으로 씁니다. 숙부쟁이 효능은 이뇨, 위장 기능 개선, 소화력 향상, 기침, 해열, 소염작용, 역류성 식도염, 위장질환, 천식 등에 쓰이며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숙부쟁이 효능은 칼로리와 열량이 낮아가지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억제시켜주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체중 감량을 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숙부쟁이는 항암작용과 항산화작용, 그리고 혈액순환과 알러지 증상에도 약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문제가 되는 혈액순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암작용, 이런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건강식품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숙부쟁이의 이명으로는 부지깽이, 부지깽이라고도 부르며 겨울이 찾아오면 꽃은 지지만 잎은 따뜻한 양지 쪽에 살아남아 동절기에도 뜯어먹을 수가 있어서 겨울철 별미로 좋다고 합니다. 맛을 보면 쓴맛이 나며 특이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비빔밥으로 비벼 먹으면 입맛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숙부쟁이는 봄에는 어린 순을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기름으로 볶아서 먹고, 겨울에는 말린 나물을 불려서 기름에 볶아 나물로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남성들이 장복을 하게 되면,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양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숙부쟁이를 섭취할 때에는 한 번에 8에서 15g을 달여 먹고, 신선한 것은 20에서 50g 정도를 즙을 내어 먹기도 하는데, 특히 노인성 만성 기관지염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쑥부쟁이와 이 구절초가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여기도 쑥부쟁이가 있네요. 여기도 구절초가 있고요. 자, 여기 쑥부쟁이가, 역시, 겨울가라서 그런지 이 쑥부쟁이네요. 쑥부쟁이는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쑥부쟁이는 잎이 이렇게 생겼고요. 잎 뒤에 꽃 뒤에 꽃받침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쑥부쟁이와 개쑥부쟁이를 옆에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겨울가라서 이제 쑥부쟁이 요리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게요 쑥부쟁이네요. 요거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개쑥부쟁이였습니다. 다른 데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요 겨울가라서 제가 혹시나 하고 와봤더니 역시나 겨울가에는 쑥부쟁이가 있네요. 개쑥부쟁이는 겨울가가 아니라 들과 산 쪽에 길가 요런 데 주로 많고요. 자, 제가 쑥부쟁이와 개쑥부쟁이와 구절초와 참치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 요게 개쑥부쟁이인데, 개쑥부쟁이는 요래 보시면 잎이 다르죠. 자, 쑥부쟁이와 개쑥부쟁이 잎을 비교해 보시죠. 자, 꽃을 비교해 볼까요? 꽃의 앞면을 비교해 볼까요? 식생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꽃 앞면으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꽃 뒷면을 한번 볼까요? 차이가 나나요? 우측 두 개가 개쑥부쟁이, 좌측 한 개가 쑥부쟁이.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쑥부쟁이와 개쑥부쟁이는 다른 것도 다 차이 나지만 겨울가에 자라는 거하고 산과 들, 길가에 자라는 거, 그 차이가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차이는 잎이 이렇게 다르다. 입모양이 이렇게 또 완전히 다르다. 입모양이.
쑥부쟁이와 게쑥부쟁이 이 모양이 어떻게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꽃받침이 이렇게 가지런하다. 꽃받침이 이렇게 너덜너덜하다. 꽃받침이 크기가 훨씬 크다. 게쑥부쟁이가. 이런 차이가 있고요. 구절초와 게쑥부쟁이는 어차피 잎하고 꽃이 다 다릅니다. 꽃도 다르고 잎도 다르고. 꽃이 완전히 차이 나죠. 자, 뒷면.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꽃받침을 보시죠. 크기는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 구절초는 끝에 뭐가 있나요? 겹쳐 있죠. 그리고 둥글고 게쑥부쟁이는 뾰족뾰족하죠. 그리고 너덜너덜하죠. 자, 게쑥부쟁이의 구절초는 완전히 잎과 꽃과 꽃받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쑥부쟁이와 구절초는 잎도 다르죠. 잎 모양새를 한번 보시죠. 쑥부쟁이는 쑥처럼 이렇게 게망초에 가까워요. 게망초. 게쑥부쟁이가 망초라면 쑥부쟁이는 게망초 잎처럼 이렇게 닮았고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구절초는 삼지창처럼 이렇게 생기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꽃은 앞에 봐도 다르고 완전 다르죠. 뒤에 봐도 다르고 크기가 엄청 차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치입니다. 참치는 완전 표가 납니다. 완전 다릅니다. 참치꽃은 뭐 멀리서 봐도 표가 확 납니다. 자, 오늘은 쑥부쟁이와 게쑥부쟁이와 구절초와 참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쑥부쟁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